편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MBT 동우입니다. 예. 네, 제가 나타난 이유는 다들 아시겠죠? 예.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11월 22일 1122 예, 동우가 태어난 날이에요. 예. 제가 사실 20년 동안은 우리 가족들과만 이렇게 행복하게 한국에서 지냈었고 이제 21년째 그때는 또 이제 인스피리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가족과 인스피리 여러분들과 함께 또 즐겁게 지냈는데 이번째 22번째 생일은 아쉽게도 또 이제 일본에서 좀 멀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같은 지구잖아요. 네, 뭐 멀면 어때요 조금. 네, 그 같은 지구상에서 어쨌든 지내고 있어요. 네, 제가 열심히 해서 한국 금방 돌아갈 테니까요. 네, 다음 23번째, 뭐 24번째, 뭐 50번째, 60번째, 70번째, 80번째 모두 앞으로 평생 함께 같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날 인스피리 여러분들도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같이 즐겨요.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네, 어쨌든 네, 지금 일본에서는 제가 우리 회사 식구들과 그리고 우리 인피니트 멤버들과 더 즐겁게 지내고 갈 테니까요. 모두들 걱정 마시고 해피 버스데이 to me, yeah, like me, baby. 한국에서 봬요. See ya. 네, Happy birthday to me. Happy birthday to me. Happy birthday to me. Happy birthday to me. Yeah. 아니 안 보이나? 자, 자, 예. 이렇게 힘겹게 달려왔는데. 최고. 조금 기다려요. Wait for me. 다음 활동까지 합쳐가지고 쭉 보여드릴게요. Bye bye.